2020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사극 영화 라스트 듀얼이 개봉하였습니다. 배우 맷 데이먼, 벤 애플렉이 중세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두고 시나리오를 함께 써서 제작과 주연을 겸했습니다. 영화 초반은 조금 지루한 듯하지만 마지막 결투 장면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걸작입니다. 14세기 프랑스 귀족 부인 마리 그리트는 남편 장이 성을 비운 사이 남편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자크에게 추행을 당합니다.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의 흥미로운 각본은 이 사건에 대해 각각 장과 자크, 마리 그리트의 눈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Give my old friend a kiss. Show him the good faith of the House Carouche. 영화 초반에는 무력하게만 보이던 마리 그리트가 후반부에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데 이 반전 역할을 맡은 여배우가 조디 쿠머였습니다. Despite Agri's many deplorable qualities, one cannot be blind to his appearance. 리들리 스콧은 원래 여성 중심의 이야기를 잘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에일리언 1편은 여전사 시고니 위버,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여성용 안드로이드 쇼녕, 그리고 여성 버디 영화 델마와 루이스도 탄생시켰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는 1편 이후 다른 감독들이 4편까지 만들었던지라 스콧 감독은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에서는 안드로이드를 주인공으로 If you created me, who created you? 에일리언의 탄생 배경을 탐구하는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프리메테우스 I need to know why. What did we do wrong? Why do you hate us? 2017년에는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만들었고 2020년에는 HBO 시리즈인 Raised by Wolves에도 참여하였습니다. Raised by Wolves 시즌1은 총 10편으로 제작되었는데 스콧 감독은 그중 1, 2편을 감독했는데요. 여성성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감독답게 그는 Raised by Wolves에서도 특별한 여성 주인공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여성용 안드로이드 마더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일화는 놀랍습니다. 짧게 응축된 기승전결과 마더라는 영화 캐릭터 성격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성을 가진 안드로이드 마더였지만 그녀는 1화 후반에 그 모성을 지키기 위해 소름 끼치는 반전 행동을 하는데요. 과연 리들리 스콧의 연출은 명불허전이었고 Working with Ridley is a dream. 안드로이드 역의 아만다 콜린의 연기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페미니즘 감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 영화를 많이 만들어 온 스콧 감독이지만 사실 그는 한 번 일한 여배우와는 다시 일하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When a star is so big that they literally just do what they want, nothing Not with me. Never. First of all, avoiding it because being northerner, I can take confrontation. It's over. 항상 여배우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그의 이런 성향에 대해 정면 공격한 여배우도 있습니다. 바로 1981년 스콧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블레이드 러너에서 안드로이드 역을 맡았던 Irresistible and always unpredictable Sean Young. 쇼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블레이드 러너는 스콧 감독의 비주얼적 특징을 극강까지 보여준 작품입니다. 그 예로 당시 신인 배우였던 쇼녕에게 스콧 감독은 Do you like our owl? Do you like our owl? Do you like our owl? 이라는 대사를 무려 26번이나 다시 치도록 요구했는데요. 촬영장에서 겪었던 이런저런 일들이 꽤나 억울했는지 쇼녕은 스콧 감독에 대해 억지스럽지만 오픈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In 1980, Ridley Scott, well, he asked me out to dinner one time and no, I'm not dating you. But then, never hired me again. How can he not hire me? 리들리 스콧의 세계에서 2010년 이후 안드로이드는 영생하지만 아직 1980년대 그들의 수명은 4년이었죠. 그런데 스콧 감독이 아직 서른도 되지 않은 조디 쿠머라는 배우에게는 홀딱 반한 것 같습니다. So and this is called Kitbag. I'm already prepped and cast. I'm ready to go in January. Napoleon was kind of lower middle class by the time he was 30. He already declared himself emperor of France.
And Jodie, you're in that. Yes, I am. I mean, I can't wait, you know, to be able to work with Ridley again. 그야말로 조디 코먼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스콧 감독의 새로운 여성 페르소나로 떠오른 셈입니다. I know you're fed up hearing about this, but those shows are fantastic. You talk about Killing Eve, really. I watched these shows thinking, who the hell is this woman? 과연 리들리 스콧의 마음을 뺏어간 대세 배우 조디 코먼은 어떤 인물일까요? 킬링 이브에서 특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시즌 초반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You can look under my bandages if you want to. Do I look scary? Your face? Yeah. Come on, it will be cool. You can get an eye patch. Would you want to spend your whole life like this? No. It would be shit. What is that? That is an apple. 아이에게서 뺏어 입은 내복을 입고 거리를 걸을 때 그녀의 풍만한 몸매가 흔들거리며 화면을 가득 채웠을 때였습니다. 왠지 먹을 거 다 먹은 몸매라고나 할까요? 삐쩍 마른 팔다리로 거대한 남자들과의 격투에서 초인적인 무술 솜씨로 이들을 다 쓸어버리는 여성 스파이들만 보다가 이게 웬 오동통 귀염둥이란 말인가 고전적인 섹시함이란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킬링 이브는 암살자 영화이지만 여주인공 혼자 수많은 남자들을 다 무찌르는 액션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액션씬이라고 할 만한 장면도 그냥 막싸움 정도죠. 대신 이 풍만한 사이코패스 빌라넬은 항상 최고급 명품 패션을 두르고 약품 또는 총기를 이용해 대상을 처리합니다. 사실 당연히 남성에 비해 육체적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 속 여성 암살자들도 주로 상대를 제거할 때 사용한 방법이 약물이었죠. 그녀는 대상이 제거될 때 항상 그들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냥 태어나기를 사이코로 태어난 빌라넬은 성격도 예측 불가능입니다. 천진난만함과 섬뜩함을 필요에 따라 꺼내어 자유자재로 보여주지만 좀 엉뚱한 면도 많죠. This is so boring. 경쟁심이 엄청 강해서 심지어 어린애들도 자주 괴롭힙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뭐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요. Normal stuff. Nice life. Cool flat. Fun job. Someone to watch movies with. 한마디로 살인을 좋아하는 어마무시한 상년인데 No. Close to cousins. Oh, I've heard about this. I have a wife. Oh my God.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시청자들은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Wow, you look amazing. Can I take a picture of you for my Instagram? Don't be pathetic. Get a real life. Lame. Do you think he likes you too? Flatter him. Make him doubt his wife. Sounds a bit manipulative. That's why it works. And you can do nothing and die alone. Do you have cats? I have. 드라마의 시작은 여성 킬러의 과도한 흥미를 갖고 있는 암살자 덕후 산드라 오가 연기한 이브와 산드라 오의 흥미 대상인 아름다운 암살자 빌라넬이 엮이면서 시작되는데요. Are you alright? Wear it down. 이 때문에 존재가 드러난 빌라넬을 추적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I used to study criminal psychology. A woman able to. I'm just a fan. 이후 빌라넬과 이분은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립니다. Shepherd's pie. Thank you. So nice to meet you. Why are you here? I didn't want to hurt your partner. They make me do it. If I have nowhere to go.
bullshit. I know you're a psychopath. You should never tell a psychopath they are a psychopath. Are you upset? But can we get one thing clear before we go on with this? Is that a sweater attached to a shirt? 그레이 아나토미로 다섯 번이나 에미상 후보에 올랐던 산드라 오의 연기는 그렇다고 쳐도 One, two, three, four. Do you know where Villanelle is? Leave her alone. She's a parasite, Eve. She gets into your brain. She eats you up to make space for herself. The hungry caterpillar? Yes, that's her. 중 사이코패스 빌라넬의 다면성이 어떻게 이리도 자연스러울 수 있었을까요? 보통의 내공으로는 이런 역할을 소화하는 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사실 조디 쿠모는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은 아니었습니다. How old are you? 16. Yeah. 2008년 데뷔 이후 13년 동안 활동해온 중견 연기자였는데요. 그녀의 데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What was your talent? Well, it was a school talent show. I'd gone on holiday with my parents and they were like, look, you can't be in the dance because you've not been here to practice. So I got left out of a talent show. I was absolutely devastated. And my mum was like, well, you know, go and ask your drama teacher. I did. And then she kind of spotted me and she sent me for a BBC radio play. 하지만 정식으로 연기 공부를 받지 않고 한 데뷔였기에 연기 생활 초반에는 일이 없어서 다른 일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So you see, I used to have a part-time job and the woman hated me. I hated the job as well, but... What was that job? Tesco. On the checkout. 주로 BBC 드라마를 통해 꾸준히 활동하면서 2013년 My Mad Fat Diary에 출연하게 됩니다. 극중 조디 코먼은 여주에게 때론 상처를 주는 밉상인가 했지만 결국은 예쁘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 몹시 평범한 아이일 뿐이었죠. 이 작품은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미워할 수 없는 친구 클로의 역할의 조디는 드디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프로페셔널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015년작 닥터 포스터는 우리나라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방영되었는데요. 조디는 주인공 남편의 불륜 상대인 케이트 파크스를 연기했습니다. 비록 내연녀 역할이었지만 당돌함과 뻔뻔함 이면에 순수함을 갖춘 이중성을 지닌 인물이었죠. 케이티 역할의 다면성을 훌륭히 연기해낸 조디에게 킬링 이브의 캐스팅 디렉터가 연락을 했고 결국 그녀는 괴팍한 매력을 지닌 암살자 빌라넬 역을 따내게 되어 2019년 에미상 조디 코머 이후 조디 코머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디즈니사 제작의 프리가이에서 할리우드 영화 첫 주연을 맡아 활약했습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의 눈에 들어 함께한 라스트 듀얼은 안타깝게도 1억 달러 투자에 2,7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그쳐 흥행에는 참패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 내용은 좋았지만 마지막 조디 코모의 여전사 같은 강한 대사는 좀 갑작스러웠습니다. 뭐 그래도 리들리 스콧의 페르소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젊은 여배우의 진정한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